우선 숯의 구조와 성분, 네,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질병이 왜 생기는지에 대한 그 원인, 구체적인 이유, 그렇죠? 찾는다면 한마디로 저는 독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독소가 쌓여서 우리 몸에 이제 병을 만들어내는데, 몸에 들어온 독성 어떤 물질들이 몸의 가장 약한 부분에 쌓여서 기능 장애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기 뇌의 컷의 사진처럼 뭐 화학 물질의 오염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또 밑에 패스트푸드나 음식이라든지 흡연이라든지 등등 이러한 물질에 의한 독소가 우리 몸에 쌓이게 되면 병에 걸립니다. 근데 우리 몸은 신기하게 그 독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이 언제 상실되냐? 독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능이 상실되면 우리 몸에서는 들어온 독소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데 바로 숯입니다. 이 숯은요, 보통 목재, 나무로 만들어집니다. 나무로. 목재의 공기의 공급을 차단 혹은 그 공기의 부분을 아주 줄여주면 이제 줄여줘서 그것을 태울 때 그때 생기는 고체 생성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숯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다면 우선 검탄, 그리고 백탄, 활성탄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불을 떼면 우리 그 캠프파이어 할 때나 떼면 발화점이 거의 250도에서 400도, 600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죠. 그럼 그것이 이제 일반 숯입니다. 숯인데 난방용이나 뭐 건조용이나 아니면 취사용 뭐 이런 데 사용하기도 하는데 거의 우리가 식용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숯의 역사를 보면 아주 오랜 역사 속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불을 떼가지고 쓰긴 하지만 그래도 더 큰 가마나 발화점을 높일 수 있는 곳에서 이제 약용으로 많이 쓰고 했었더라고요. 백탄 같은 경우는 섭씨 300도 이상의 탄재로 다시 탄화를 시켜가지고 가마 입구를 이제 넓혀서 그 다음에 900도에서 1000도 정도에서 건류한 후에 그리고 소분으로 이제 덮은 다음에 급속히 냉각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제 습도 조절이나 가정용 사용이나 탈취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때부터 이제 숯의 효능이 생깁니다. 어떤 효능이 생기냐면 그 숯 자체의 기공이 많아지게 되죠. 사실 그게 이제 가장 숯의 매력이거든요. 그리고 활성탄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식용 활성탄이 있고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 활성탄이 있고요. 첨가물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제조하거나 뭐를 사용할 때 그 예를 들면 물건을 씻을 때 세척을 할 때나 물을 걸릴 때나 뭐 이렇게 할 때 사용하지만 약용 활성탄 같은 경우는 이제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수증기와 함께 고온의 열을 가해서 처리된 숯인데 이 활성탄 같은 경우는 1g이면 되게 적어요. 거의 여러분 그 손으로 잡았을 때 엄청 적은 양입니다. 우리 포로 된 그 숯이 3g 정도가 되거든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숯이 100평 정도의 기공 면적을 갖고 있어요. 300제곱미터 정도. 엄청 300에 400제곱미터 평방제곱미터를 갖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 이만큼의 양이. 그러니까 숯은 한 수저만 먹어도 우리 몸에서 엄청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숯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 증거가 벌써 수없이 알려졌는데 우선 숯의 구조와 성분, 네,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숯의 기공을 보면 이거는 백탄이에요. 제가 자료를 이제 요청을 해서 받은 건데 이 백탄 같은 경우 이렇게 현미경으로 봤을 때 특히 전자현미경 거의 1000배 정도로 봤을 때 이런 기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해요. 눈에 우리가 절대 보이지 않아요. 이러한 현미경으로 봤을 때 미세한 구멍들이 되게 많은데 이 숯가루를 복용했을 때 그 미세한 구멍들에서 세균들이 이제 잡히게 되고 그리고 거기 잡힌 세균이나 중금속이나 여러 가지 독성 물질들이 거기에 이제 흡착이 되어서 숯이 그것을 흡착해서 배설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차콜이 흡착하는 이 물질들을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정말 많아요. 이거 다 읽어드릴 수 없어요. 정말 이런 엄청나게 많은 뭐 여러 가지 코카인도 있고
내려가 보면 뭐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것 중에 마취약도 있고 니코틴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자주 살충제, 그다음 아편, 요드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페니실린, 은, 석유, 그다음에 가솔린 등등 이런 굉장히 많은 뭐 심지어 석탄의 어떤 소독제나 방부 역할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수시 흡착하는 것으로 증명이 된 부분이에요. 실험 결과로 나타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뱀에 물리시든 약물 농약을 드시든 아니면 뭐 어떤 물질에 오염이 됐을 때 드셔주면 되는데 어떤 물질에 오염됐을 때 숯을 바로 먹을수록 좋습니다. 바로 먹을수록 좋고 그때는 숯을 많이 늘려주셔야 되겠죠. 보통 한 포를 우리가 그냥 예방이나 아니면 기본 타입으로 드신다면 한 4포, 뭐 농약에 중독되었다면 4포 정도, 아니면 뭐 내가 석유나 뭐를 마셨다 하면 7포 정도 해가지고 물을 같이 많이 드시면 좋아요. 특히 이제 저는 개가 그 장염에 걸렸을 때 피트병 1.5리터에다가 숯을 한 10스푼 정도를 넣어서 섞어가지고 입을 벌리고 막 넣어줬었어요. 그러니까 그 장염이 며칠 만에 해결되더라고요. 거의 뭐 누워서 음식도 못 먹었었거든요, 하체가. 자, 숯이 갖고 있는 이 성분을 보면 저번에 강의 들으셨을 때 기본적으로 좀 제가 말씀드렸는데 탄소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탄소로 되어 있고 되게 가볍고 그러나 열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수분이 10% 정도 내외, 미네랄이 5%, 기타 이런 물질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스스로 바뀔 때 미네랄이 증가합니다. 제가 볶음곡식 이야기를 해드렸을 때 볶음곡식에 볶음곡식이나 누룽지나 크래커는 미네랄이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다 과학적 원리예요. 그게 미네랄은 열에 의해서 죽지 않거든요, 사라지지 않거든요. 근데 오히려 더 농축이 돼 버려요. 숯도 미네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숯을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하냐면 진공청소기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진공청소기. 우리 청소를 하면 먼지나 머리카락이나 이물질이 청소기에 빨리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섭씨 600도에서 900도로 구운 숯을 다시 탄화시키면 더 많은 구멍이 생겨요. 그래서 활성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의학적 어떤 효과가 생기는데요. 이 구멍들로 나쁜 물질들이 대부분 다 빨아 들어가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그러면 좋은 영양들은 들어가지 않냐. 사실 숯은 미국에서 제가 저번에 그 몇 년 전에 논문을 그 받아준 이제 누가 보내주셔서 봤는데 좋은 성분들 기가 막히게 뺏어가지 않는데요. 나쁜 성분들만 거기에 들어가서 나가도록 설계되어 있는 놀라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숯은 전자가 6개인 탄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자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물질이 거기에 흡착을 하게 되면 이 자유가 있기 때문에 배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신비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음해온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의 부패나 산화를 방지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 있었죠.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동안 TV나 방송 매체에서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 된장 매주에 발암물질이 이제 떴을 때 그 발암물질 때문에 이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때 이제 숯을 가지고 아플라톡신을 제거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제거가 많이 됐어요. 거의 제거가 됐다고 합니다. 뭐 그거 제거돼서 드시라는 건 아니고 네. 세계적으로 숯이 좋다는 것이 입증되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나 제가 우선 내 나라에서 입증된 부분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도 소화관의 가스 제거, 신장 치료, 신장 투석 치료, 네. 약물 중독 해독제, 진정제로 사용하고 있어요. 뭐 다는 아닙니다. 네. 많이들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역시 신장 투석, 가스 제거, 중독 해독제, 까지 같이 사용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설사, 소화관 내 이상 발효 가스 흡착, 자가 중독, 약물 중독 해독, 신부전증 해독, 혈액 정화 치료제. 그러니까 사실 신장이 안 좋으면은 무조건 뭐는 먹어줘야 된다고요. 숯은 드셔줘야 돼요. 신장이 안 좋을 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숯이 좋은 숯이 잘 나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환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몇 그램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러시아어로 뭐라고 하는데 이 숯이 러시아에서는 되게 잘 나와요. 근데 여기에 보면 러시아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러시아는 좀 더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급한 의약품 중독을 했을 때 그 어딘가에는요 응급실에서도 숯을 사용하는 데가 있대요. 어느 나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들어서 병이 위중할 때 화학약품 중독 발생 시 위장 내 독극물질을 긴급히 물질대사해서 제거할 때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체했을 때 비대한 췌장이면 췌장이 커졌을 때도 사용한대요. 췌장이 결장염 제장균 제거 시 고혈압 위장병 알레르기성 민감 피부 그 다음에 간 해독 화상 기관지염 그 다음에 종합적 치료 그러니까 이렇게 숯에 대한 이해가 많은 곳일수록 그 범위를 좀 이렇게 더 그 넓혀서 사용합니다. 자, 인증된 숯의 역사를 보면 이건 세계적으로 숯이 어떤 역사를 가져왔는지 결론은 숯이 좋다라는 건데 네, 여기 보면 기원 전부터 이집트의 파피루스에서 발견돼서 그 기록이 히포크라테스도 사용을 했고 밑에 보면 뭐 이렇게 숯이 오타가 또 있네요. 네, 숯이 이 사용되는 이 부분들의 역사들을 몇 쪽 보게 되는데 쭉 보면 이제 1777년경부터 셀과 폰타나에 의해서 숯이 제대로 연구가 되었어요. 처음에 숯이 연구되었을 때 그것이 증명될 만한 괄목할 만한 부분이 이제 가스를 제거한다. 그리고 가스를 흡착해서 제거하는 부분 그리고 수은이 튜브로 빨려 올라오는 그 실험을 통해서 그때부터 알리기 시작했어요. 야, 숯이 이렇게 좋은 거야. 네. 우리나라도 선조들이 숯을 많이 사용했었다 그러죠. 그 뒤로 독일의 이제 러시아 약사가 숯을 설탕 정제와 악취 제거로 사용했고 계속 이렇게 역사들이 쭉 내려옵니다. 쭉 중간 1868년경에 보면 약 중독에 의한 세포염 치료 네. 그 다음에 1909년 습진이나 암의 치료제로 활용되었고요. 1910년 이질, 콜레라, 장티푸스, 식중독에 사용되었고 1930년 자궁내막염에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69년 미국의 시어즈 리벅서의 이 광고 내용을 보면 이 출판소인지 뭐 이렇게 큰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위장과 장의 질환과 소화불량, 가슴앓이, 위산 과다, 위장의 가스 제거, 계속된 트림, 입냄새 모든 가스 제거, 흡연 후 냄새 제거에 네, 이 당시에 사용했던 윌로우 숯이 이제 정제된 숯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한 이 광고가 되게 많이 퍼져나갔었어요. 그리고 나서 198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숯의 안전성, 유효성, 무독성 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자주 보는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라는 부분에 보면 그 문헌들에도 숯이 좋은 곳에 나와 있어요. 당시가 1800년 중후반때부터 후반때부터 1900년 초반때까지 미국에서는 그때 한참 숯이 좋은 것일까 나쁜 것일까 아직 입증되기 이전에 네, 엘런 화이트는 이것을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극물과 약물 공해물질 농약의 흡착성에 대한 논문이 이제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응?